거기에서 탈출용 슬리비를 역발상 탈출하는 거 반대로 그냥 인양하면 좋지 않느냐 해갖고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브리핑도 좀 하고 미팅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서 요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잠시만 계세요. 저희가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하나, 둘. 한 사람이 요 구조자를 인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일단 이 슬립의 방식이 일단 물이 묻고 이렇게 미끄럽기 때문에 올릴 때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조자가 이걸 탑승을 해가면서 입사를 태워가고 잡아당겨서 이거 연안구조자로 인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슬립웨이 제작 업체가 우리나라에 없어갖고 차량용 매트를 만드는 그 회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 관계자하고 미팅을 여러 번 해갖고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들게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구조자가 일단 내려갈 때 미끄럼틀을 타면서 타는 형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라든지 안전성이 많이 확보되고요. 구조자를 구조했을 때 인공호흡이라든지 또 골절 환자일 경우에는 초동 조치라든지 그런 골드 타임을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형 연안구조용이 배치된 울릉하고 강릉 파수까지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금 경비 함정에서도 슬립의 구매 요청을 좀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가볍고 견고하고 골든 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얼른요. 자, 동영상을 잡아주세요. 네, 잠시만 계세요. 저희가 구조해드리겠습니다.